신짜 어머잉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조금 늦게 올려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언제나와 같이 파트별로 설명을 해줄 텐데, 첫 번째로 발음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 발음 파트는 역시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쉬운 편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발음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맞는 이제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출제자분들의 생각은 발음 파트는 쉽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개념 강의를 한 5화 정도만 들어도 5개만 들어도 알수 있는 단어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자 고르기에는 우리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라는 단어는 금방 우리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조는 우리 한 글자에서 역시 나왔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에서 나왔죠. 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 발음 파트에서는 쉽게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발음 문제, 성조 문제 하나, 에이, 나안 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대충 문제가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정리해서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수능 보기 전에 한번 성조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휘와 문법 파트로 갈 텐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6평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제를 보고 좀 놀랐어요. 자,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 우리 6평과 9평의 난이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거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9평은 당장 이번 수능에 적용되기보다도 뭔가 내년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개 차원으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어려워져서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그 어휘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휘 같은 경우는 우리 동사, 다이어 이제 이런 거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휘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리고 어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면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고 3번 뜻이 있는데 2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도 뭐세 가지 뜻이 있는 단어 중에 2번, 3번의 뜻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려웠던 게 맞으니까 여러분, 나만 못 풀었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옳은 문법 고르기. 자, 이것도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어요. 자, 이 옳은 문법 고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뭔가 해석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원어민들,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져다 줬을 때 읽고 뭐 말은 돼. 이렇게 할수 있는 문장이더라도 우리가 배운 정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문법 형태를 벗어나게 되면은 오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 머릿속에 그 문법의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초급뿐만이 아니라 중급 수준까지 이런 문형, 구문, 베트남 사람들이 올바르게 쓰는 문법 형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 형태에 맞춰서 아, 이거는 말은 되는 것 같고 해석은 되는 것 같지만 그 형태가 아니니까 틀려. 요 정도로 할수 있어야지 풀수 있도록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 나온 옳은 문법 고르기 문제는 베트남어를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상을 열심히 문법을 정리한 친구들만 제대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어순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그래서 문법, 어휘 문법 파트에서는 어휘와 옳은 문법, 그두 문제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문법, 조별사랑 구문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어요. 자, 그러면 자, 나는 1등 걸 맞아야 되는데 만점을 맞고 싶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꼭 실전 강의를 수강을 해야 돼요. 실전 강의가 조금 지루하긴 할 거예요. 뭔가 선생님 이거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 정도의 단어와 이거를 몰라도 해석이 다 되던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법 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체계를 정리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난 확실히 올해 수능에서 완벽하게 만점을 맞고 싶어. 그러면 실전 강의를 수강을 한 다음에 듣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정리를 여러분이 해서 아, 베트남의 문법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나는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실전 강의를 한번 그냥 마음 편하게 듣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 문법들 문제를 잘풀수 있기 위해서 어순이라든지 종별사라든지 아니면 단어 위주로 준비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이번 9평 어땠다? 자, 어휘 문법 파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졌어요. 두 문제 특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려웠으면은 회화 문제도 어려웠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회화 문제. 회화 문제는 평이한 난이도로 매우 쉬운 편이었고,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 체감으로는 근래 한네 번의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베트남 문제를 안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도 풀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 그 다음에 베트남어 단어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요 단어 이 단어 나왔네 이렇게 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꽤잘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회화 파트는 쉬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뭐랄까 좀더잘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은 역시 이거밖에 없죠. 꼼꼼한 단어 정리. 자, 우리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음이라든지 회화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어떤 듣기라든지 말하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써 있는 거 보고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베트남 문법 구조가 영어보다는 그래도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보다는 굉장히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단어만 정리해도 이런 수능에 특히 회화 파트 문제는 다풀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한 단어 정리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 선생님 쉬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엄청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 대한 선생님의 약간 뭐랄까? 분석이라고 할까? 자, 유형별로 어휘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독해 능력이 길러지지 않은 친구들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쉽게 나와도요,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도 조그만 단어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아, 이거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는구나. 조금만 따라와도 금방 풀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 수능에 내가 좀더 자신감을 갖겠다. 문법은 조금, 네, 어렵긴 했지만, 회화 문제에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용기를 주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다 맞을 수 있었거든요.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화 파트. 자, 문화 파트도 역시 일반적인 문화 주제예요. 자, 우리가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려운 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뭔가 베트남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약간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물론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잘풀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호치민 주석님이라든지 하노이 관련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베트남의 학제라든지 12간지 이렇게 평이한 주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심심할 때 있잖아요. 특히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화적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한국어 부분이라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틀린 그림 찾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특히 문화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 그러니까 문, 그 대화문 회화문이라든지 그런 그 본문과 아래 보기가 둘다 베트남어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둘다 베트남어로 나오면은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딱 보고는 이 단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네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문화는 어려운 거야라는 편견을 버리고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자 단어들을 조금 더 익혀보면은 잘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괜찮았지만 문법에서 좀 어려웠다. 자,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다 맞았는데 문법만 틀린 친구들은 문법에 조금 총력을 기울이고, 아, 나는 지금 애매한 뭔가 3등급에 걸쳐져 있어 하는 친구들은 주제별로 단어를 정리하고 문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까요?